전화를 둘러싼 유기원 대미역과 관련했습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기자, 결렬된 이유가 가장 궁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이번 순항의 핵심 쟁점이 이 비핵화 실행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판에서 결국 쟁점은 경제 제재 완화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재 완화를 둘러싼 양국 간의 단극을 주지 못해서 회담이 결국 결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북한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상응 조치로 부분이 아닌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이를 미국이 수용하지 못하면서 결렬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비핵화 이행 조치와 관련해서도 북미 양국 간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동참을 해서 확장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바에 대해 실제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걸 요구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한 부분과 핵신고 문제, 그리고 영변 핵시설 이외의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까지 비핵화 실행 조치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양국 간의 이상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두 정상의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두 정상의 단독회담이나 이 확대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큰 진전이 있을 거라면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결국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이 세부 이행 계획을 놓고 이견차가 좁히지 않았고 결국 결렬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문에 서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비핵화 조치를 충분히 이끌지 못한 채 서명을 할 경우에 정치적인 비난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 앞으로 협상을 지속하겠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네, 그건 미디어센터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었는데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일찍 파하면서 지금은 다소 한산해졌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금 전 하노이 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을 출국하면서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기자단도 지금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앞서 오늘 정상회담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은 일순간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결렬 배경이 전해지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KBS 뉴스
나서 충분한 제재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뭐 저 무기 체계 미사일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플러스 알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는 거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그게 좀 좁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다른 시설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재는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제재를 풀어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간극이 너무 커서 결국은 합의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서로의 입장과 서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인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회담으로서 중요합니다. 물론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